안녕하세요, 원진님들. 오늘은 정말, 진짜 정말 마지막 기회로 알리리믹스 시크릿 피규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얘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정말 이번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기회인데, 제가 왜또 데려왔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8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거는 다 모았는데, 지금 부만 없어요, 부. 솔직히 제가 이 몬스터 주식회사 이 캐릭터들 중에서 이렇게 좀 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너무 설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가 설리를 괴롭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부에 관련된 뭐 그런 굿즈나 뭐 이런 뭐 소품들은 안 사는데, 아, 왠지 이거는 그냥 모으고 싶은 거예요. 단순히 부만 있는 게 아니고 알리니 부옷을 입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7개는 다 모았고, 부 하나만 없으니까 그것도 약간 조금 그래가지고, 일단은 마지막 부를 향해서 저는 한번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개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11개를 샀었거든요. 근데 11개 중에서 보핍이 6개나 나왔어요. 절반 이상의 확률로 보핍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6보핍인데, 제발 이번에는 보핍이 안 나오길 바라면서. 아니, 도대체 이 제품을 만들면서 보핍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길래, 아니, 50% 넘는 확률로 저한테 보핍이 온 걸까요? 참 이해할 순 없지만, 제발 이 마지막 이네 아이들 중에서는 보핍이 안 나오길 바라며, 제가 한번 마지막 알리니믹스 시크릿 피규어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자, 이 아이는, 설마.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머리들을 보잖아요? 머리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핀만 짝짝이에요. 여기 리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얘는 모자가 너무 티나니까, 이렇게 만져보면 바로 얘인 걸알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서야, 머리가 짝짝이면 보핍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 진짜. 아니, 정말 보핍 저랑 무슨 전생에 왼수셨습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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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제가 이 리본인 줄 알았던 게 바로 요 눈이었나 봐요. 와, 저 드디어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은. 와, 진짜 대박. 아, 저 진짜 정말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진짜. 아, 또 피비아이로 깠는데. 진짜 저 보고 못 믿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 처음에 이거 꺼낸 순간 얘가 부인지 못 알아봤어요. 전 당연히 그냥 보피비아이 거니까 꺼내가지고 딱 봤는데 그 핑크 리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어? 그럼 얘 보피비 아니네? 그게 누구지? 그러고 진짜 몇초더 생각하다가, 어머! 얘 보피비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대박! 와, 진짜 대박. 와, 너무 기분 좋다. 그러면 이제 보피비를 뽑았으니까 이제 저 나머지 세 개는 진짜 정말 마음 편하게 한번 뽑아볼게요. 근데 이세 개에서 설리랑 마이크가 또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그쵸? 뭐 이제 부가 나왔기 때문에 뭐이 중에서 뭐 보핍이 나와도 이제는 뭐 조금 이제 뭐 용서해줄게요. 자, 일단 또 한번 만져봐야지. 일단 여기 납작한 발바닥이 만져졌고요. 이쪽에 이거 짝짝 이거는 100% 부다. 아니, 100% 보핍이다. 응, 그래, 보핍 괜찮아. 뭐야? 지금 저 똥손인 거예요? 어, 나왜 이러지? 나 분명히 다 짝짝이로 느껴졌는데? 어머.
어머, 설리. 어머머. 어머머. 그러면 저 욕심내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혹시 너는 마이크니? 그럼 욕심내볼게요. 욕심내볼게요. 이 모자가 만져져라. 동글동글 모자가 만져져라. 보자. 에이, 얜 너무 티났다. 얜 라따뚜이예요. 이 하얀 모자가 너무 티나. 괜찮아, 라따뚜이 귀여우니까. 옆에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 마지막 박스를. 아, 이거 마이크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마이크면 대박인데, 이거. 누가 나올까? 여기가 다리고요. 여기가 납작한 발바닥이고. 여기가 앞면. 잠깐만, 발바닥. 자, 이거 정말 마지막이니까 잠깐 조금만 좀 할게요. 발바닥, 귀.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머리 뭐가 있는데? 동그란 건 아니고. 모르겠어요. 너 누구니? 고피분 아니야, 일단. 고피분 아니에요. 저 오늘 왜 이러죠? 아니, 이거 100% 보핍이라고 했던 애들은 보핍이 아니고, 보핍은 아니에요! 했던 애가 보핍이. 와, 정말. 아, 마이크 하나가 더안 나와서 좀 그건 아쉽다, 그쵸? 나만 아쉬운가? 와.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으로 알린 리믹스 시크릿 피규어를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렇게 설리랑 부가 나와줘서 그래도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네요. 자, 그러면 부와 설리를 뽑은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